그래서 아이고 앞에 앞부분은 선생님이 녹화를 안 누르고 그냥 했네. 우리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치? 할수 없지 뭐. 헤이. 그다음에 문장은 아주 잘했으니까 이번엔 단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면 되겠다.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? 재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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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? 맞든 틀리든? 그렇죠. She is wearing a blue jacket. 재킷. 오케이. 그 다음에 치마는 skirt. 좋아. 스크 소리는 얘가 냈고, 그 다음에 어얼 소리 얘가 냈고, 트 소리 skirt 치마. skirt. 그녀는 저 그녀의 빨간 치마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. Wearing her. 그렇죠. She is wearing her red skirt. 오케이. 그 다음에 좋은. Nice. 그렇죠. 어떤 식고요. Nice. 오케이. 나의 영어 선생님 매우 좋아요. Teacher. Thank you.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 this죠. 가까이 있는 거 하나. This. 그래서 이 파이 한번 try 해보세요. 드셔보세요. Try this pie. This. 오케이. 그 다음에 와우. 와우. 그렇죠? 오케이. 그래서 와우. 난 엄청 행복해. 네가 우승해서 1등상 받아서 와우. I am so happy you won first prize. 됐습니까? 이거 뭐라고요? prize. 됐습니까? 오케이. 다음 계속해서 드레스는 뭐? 드레스죠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were.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. She wore a pretty. 그렇죠. pretty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? 그렇죠. 예쁜이란 어떤 시야? 오케이. Dress. 그 다음에 나의 my죠. My. 이건 내 공책이야. This is my notebook. 마이. 오케이. 그 다음에 봐라. look. 그렇죠. 룩. 하다시입니다. 하다시 look. 오케이. 그래서 그 지도 좀 보세요. look at the map. 룩. 오케이, 그 다음에 shirt는 shirt인데 여기까지 소리가 she, or, to, skirt 할 때도 비슷했어, shirt. 셔츠. 오케이, 뭐야, 잘 모르겠다. 그래서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. wearing white. 그치, he is wearing a white shirt. 셔츠. 오케이, 그 다음에 새로운 new. 그렇죠. 반대말은 낡은이란 뜻의 old예요. new old. 오케이, 그래서 나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. family moved to a new house. 그렇지. New. 오케이, 그 다음에 좋은, 나이스, 굿, 뭐 이런 거죠. Nice. 오케이, 너는 멋져 보인다. You look nice. 너 멋져 보인다. You nice. 그 셔츠 입으니까. That shirt. You look nice in that shirt. Nice. 오케이, 그 다음에 무엇? What? 그렇죠. What? 오케이. 그래서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? 그렇죠. What is your hobby? What? 오케이. 그 다음에 스웨터는 당연히 자 스웨 이에가 에된 거야. W 왜죠? 왜? 스웨터 쓰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. 이에가 에 됐다는 거. 스웨터. Sweater. 오케이. 그래서 너의 셔츠를 좀 입어라. Put on
Sweater. It's cold outside. Outside. Okay, put on your sweater. It's cold outside. Sweater. Okay, 잘했습니다. 시험 치고 패드는 없고 수업 책 끝났으니까. 그래서 다음 거 하고 가도 되고 집에서 해와도 되고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